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침마당 목요특강 4인 4쌤의 최반장 최시중입니다. 네. 저는 반장, 남상희 씨는 인턴. 저는 1996년에 입사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KBS는 왜 저를 뽑았을까요? 왜 뽑았어요? 잠깐만요. 왜? 짜자잔. 잘생겼다. 잘생겼다. 아드님 사진 갖고 나왔어. 이거 80년대 홍콩 배우 같은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지금 꽃미남 김수찬 씨 정도 되는 제가 그때는 60kg대였습니다. 자, 그런데 입사를 했죠. 돈도 좀 생겼어요. 네. 술 마시고 먹고 그러다 보니까 곧바로 70kg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입사 후 10년이 지나니까 80. 20년이 지나니까 90을 넘어서 95까지 됐습니다. 자랑은 아니죠. 그런데 어느 날 생로병사의 비밀 제작진이 전화가 왔습니다. MC? 여보세요? 그때 MC 저예요. 여보세요? 아니, 혹시 최시중 아나운서가 아나운서실에서 제일 살찌셨다고. 아니, 예, 그거 맞는데요? 많이 드신다고? 예, 맞는데요? 저희가요, 독이 되는 간식편 준비 중인데 사례자로 좀 나와주실 수 있나요? 저 아나운서인데 MC 패널도 아니고 사례자. 고소하다! 고소! 인턴! 사례자. 반장. 하지만 저는 출연을 했습니다. 제가 출연 당시의 모습도 준비했습니다. 네. 준비 많이 하셨네요. 두둥. 두둥. 좀 복스러운. 두둥. 예. 바로 이 사진입니다. 넉넉해. 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왜냐면 제가 제 뇌가 먹는 거에 반응하는 MRI를 찍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먹는 사진만 봐도 막 이 뇌가 활성화되어 있는 거예요. 몇십 년 동안 제가 길들여져 있던 겁니다. 당연히 수치도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방송을 위해서 4주 동안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네. 식단 조절도 하고 운동도 해서 지금은 85. 바로 그때 85까지 뺐습니다. 아주 좋은 몸무게를 유지하게 된 거죠. 근데 사실 저는요. 이 모습 있잖아요. 별로 싫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나이 들면 좀 사람이 푸근해 보이고 넉넉해 보이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반성이 안 되네. 반성이 안 돼. 어머니가 아들이 아나운서 됐다고 동네방네 자랑을 하셨는데 어머니 친구분들이 아니 뭐 니네 아들은 아나운서 됐다는데 방송을 안 나오냐? 그래서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거예요. 하지만 제가 살을 빼고 나서 아침마당에 출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4인 4쌤 목요일에 고정으로 나오잖아요. 우리 어머니 목요일 개 타는 날입니다. 지금 방송 목요일에 보신 다음에 매일매일 친구들 전화해서 네 아들 오늘 어떻더라? 야, 네 아들 어제 술 마셨냐? 오늘 왜 그러냐? 그 아들 어제 수요일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더 좋아진 게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방송을 이제 보시면서 제가 느낀 게 있는데 사실 어머니들 설거지 하실 때 무릎하고 허리 안 좋으신 분들은 이렇게 기대고 하시잖아요. 맞아요. 기대. 예, 예, 예. 그래서 팔꿈치가 약간 이렇게 뭔가 굳은 살이 배겨 있으면 이게 안 좋은 거래요. 허리 무릎. 제가 그걸 알고 어머니 병원도 모시고 왔습니다. 효자가 된 거죠. 네. 저도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저는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저 지금도 많이 먹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홍삼 액기스도 먹습니다. 노니주스도 먹습니다. 그리고 레몬 짜갖고 탄산수에 섞어서 먹습니다. 맛있는 거, 몸에 좋은 거를 많이 먹고 있고요. 만보 이상 걷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침마당은 여러분께 감동도 드리고 웃음도 드리고 재미도 드립니다. 네. 하지만 건강하지 않으면 웃기 어려워요. 맞아요. 자, 그렇다면 아침마당에 목요일 시청하셔야지 건강을 챙기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18세 꽃다운 어여쁜 나이로 평생 사시라고 제가 준비한 노래는 18세 순입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살구꽃이 필 때면 돌아온다던 내 사랑 순이는 돌아올 줄 모르고 서쪽 하늘 문틈새로 새어드는 바람에 떨어진 꽃냄새가 나를 울리네. 가야 해.
저기 있나요? 아이는 18세 일순이. 자, 여러분 이거 잘 지키셔야 18세 순이점 사실 수 있습니다. 뭘 지키면 될까요? 건강! 건강을 지키시려면 아침마당에 무슨 요일을 신청하시면 되죠? 목요일! 나이를 18세 이름 순이